아무리 재밌게 해도 연예관 공개에서 나갈 수 없는 물이라네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나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아, 김정부 씨 오래간만에 현장 나왔네요. 잘 저장. 찰떡궁합 다섯 배우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지금 함께하시죠.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끝난다. 끝난다. 아, 아니다. 끝난다. 대박이로구나. 김생민 씨. 2014년 최고자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다섯 분. 영화 궁합의 주역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하시면서 되게 창피하시거든요. 손을 덜덜 떠시던데. 되게.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이야. 저는 게, 네, 지금. 네. 메이크업도 오래 받아서 그래요, 네. 아. 이름만 알아서. 올림픽보다 더 치열한 부마 올림픽. 그렇죠. 송화홍주와 최고의 궁합을 가진 부마를 찾아라. 좀 다르게 읽힙니다요. 제가 궁합을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화 궁합입니다. 재밌겠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역 후에 TV 보기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활동하겠다. 제가 막 이렇게 계획을 작정을 하고, 야, 니네, 쉬, 다, 나 봐. 막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영화까지 지금 개봉을 하면서, 와, 이승기가 마치 이 빅피처를 굉장히 네. 군대에서 그리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심은경 씨는 올해 또 네. 본인의 해시잖아요. 네, 제띠에. 제띠. 예. 네. 이 운을 우리 궁합 흥행을 위해서 다 쓰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네. 전폭적으로 네. 저의 네. 운을 궁합에다 확 베팅할 생각이 베팅이요. 감이 있습니다. 역술 가시니까 조선 최고에 네. 제가 또 이렇게 사주를 좀 의뢰할 분들이 계세요. 네. 올해 이분들의 사주는 어떨 것인가? 아, 왜 또 네. 저예요? 모든 사주든 모든 관상이든 제일 좋은 건 심상 네. 눈을 보는 건데 여기 눈이 이제 좀 굉장히 또렷하고 선배님은 눈까지 좀 줄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네. 아직 관심이 좀 있으시다. 아. 두 분은 그렇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올해 좀 되게 불안한 역시나 올해도 예, 예. 아 근데 감사합니다. 예. 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화 때는 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번엔 좀 화를 좀 짰어요. 아 화속이요? 네. 네. 그리고 말도 좀 타라냈는데 네. 말 타는 신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섭외를 해놨는데 못 하셔가지고 저랑 저기 국민 씨가 탔어요. 죽을뻔했습니다. 죽을뻔하셨어요? 왜? 제가 말을 이제 이번에 네. 처음 탔는데 승기 씨가 말을 잘 타가지고 승기 씨 말을 제 말이 쫓아가다가 페이스를 오버해가지고 그 말이 앞에 따라가는 말을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감정상 빨리 가야 되고 네. 사실 조봉래 씨가 그렇게 그닥 빨리 안 와도 되는 시기인데 말을 안 듣다. 말이 말을 안 들어서. 아, 네. 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사극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첫 사극이기도 했고요. 첫 상업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떨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근데 준비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사극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캐릭터상으로 이제 경국지색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절세미남이라는 단어랑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첫 등장신에 좀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아요. 조선 팔도 여신을 뒤흔들 민혁 씨의 성난 근육 비교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평상시에도 그 정도 하나 했진 않지만 조금 성나했습니다. 아우 조분래 씨는 이승기 씨한테 할 때 잘 맞고 하시던가요? 사실 저는 웃기는 걸 잘은 못하는데 웃겨야 하는 역할을 맡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현장 적응할 때 승기 씨가 진짜로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마셔주고 얼마나 드셨길래 아니 한 마을에 있는 술집에 네. 술을 다 마신 거가 실수죠. 실수라면 예. 지방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많이 까시네요 아래에다가 지금 고장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께서 저희가 온 것도 기분이 좋고 막 이러시니까 옆에 가서 좀 빌려도 오시고 빌려. 예, 그래서 그 빌려온 술이 또 저희는 너무 미안하니까 네. 다 먹고 아, 그런 경우 그런 있죠. 그런 훈훈한 네. 분위기가. 네, 저희 궁합 전체 관람합니다. 같이 보고 싶은 사람과 가족과 친구 또 연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손잡고 놀러 오셔서 궁합 보러 오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저장.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영화 궁합 저도 꼭 보러 갈게요.